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6차례 경찰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 가족들이 분명한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입장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경찰이 유족을 만나고 싶다, 유족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남기 논문의 품따 백도라지입니다. 종로경찰 사장님이 영장을 가지고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들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치안기관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임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시는 거나 저희 가족을 직접 만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찰 측과의 모든 접촉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쓸데없는 시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찰은 지금 병원 근처에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강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번에 별로 탈거 없다고 하고 다 쳤다가 지워준다.